씨요? 네? 네. 비타민 C를 먹어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의외네요. 이 비타민 C가 왜 나오냐면요. 네. 이제 우리가 가공육 이런 거 많이 먹으면 거기에 이제 그 가공육 보존하기 위해서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걸 넣거든요. 네. 그거에 의해서 발암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아질산 나트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비타민 C를 먹는 거예요. 비타민 C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야채나 채소나 과일을 여러분이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게 뭐가 있는지 좀 알아보죠, 그럼. 자 지금 화면 보시면 뭐 여러 가지 과일들,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들인데, 일단 비타민C 하면 우리 떠오르는 게 레몬이죠. 그렇죠. 이름만 해도 이제 입에 침이 고이잖아요.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우리가 감기 예방이나 또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고요. 일반적으로 브로콜리는 항암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녹색 채소 치고는 비타민C가 굉장히 많아요. 레몬의 두 배 정도. 그리고 여기 설포라판이라는 항암물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 건강을 챙기는 좋은 식품이고요. 자,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유자예요, 유자. 자, 유자에는 비타민C가 거의 레몬의 3배. 네, 많죠. 네, 그래서 우리 보통 왜 피로물질이 생기는 게 젖산이 많이 해결이 안 돼서 생기는데, 젖산을 잘 밖으로 내몰아주고 스트레스 물질도 없애주기 때문에 유자가 요즘 같은 음주 많이 하시는 데 또 도움이 되고요. 또 여기 있는 유자는 또 껍질째 먹는 과일이에요, 특이하게. 그래서 다른 과일보다는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 그러면 차로 마시는 게 좋습니까? 뭐 말린 거 그냥 생으로 먹는 게 좋습니까? 사실 과일은 수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일정량을 많이 먹으려면 말려서 농축시켜서 먹는 방법이 제일 좋긴 한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 비타민C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비타민C를 뜨거운 차에다가 해서 먹게 되면 아무래도 파괴가 좀 되죠.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긴 하고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비타민C는 철이나 구리를 만나면 산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뭐 유자를 담든 유자청을 보관하실 때 이렇게 쇠로 된 그릇에 보관하시기보다는 유리용기에다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이거 청으로 해서 차 먹을 때요. 청에는 또 설탕 성분이 많아서 맞아. 이용식 씨 같은 분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 맛성 있는 분은 난 뭐든지 조심해. 왜 비타민 C를 얘기를 안 해요? 아, 얘기했어요. 그만 싸우세요. 그만. 자,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유자는 그냥 먹으면 좀 많이 시고 그리고 좀 쓴맛도 나요. 그래서 많이 못 먹으니까 유자청에 담가서 드시는데 사실 이렇게 당분에다 절이는 여러 가지 식품들이 당분 섭취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드실 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 당이 좀 높으시다거나 비만이신 분들은 당뇨 있으세요? 여기 좀 쳐다보지 말고 얘기 좀 하세요.